안녕하세요.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햇빛은 뜨겁고 바람은 시원하고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다육이가 살기는 아직은 좋은 거예요. 그죠? 햇빛은 뜨겁고 바람은 시원하고 사람들은 햇빛이 뜨겁긴 하지만 그래도 잘 지낼 수 있잖아요. 얘네가 이쁘면 우리는 저절로 행복하니까요. 잘 크고 있으니까요. 햇빛 많이 보고 바람 시원해가지고 아이들이 아주 빵긋빵긋 잘 웃고 있거든요. 거기다 물 줬더니만은 아주 통실통실해서 너무 예쁘잖아요. 애들이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뇌비나금도 아주 오동통한 게 예쁘고요. 아르제도 이쁘고요. 군생으로 예쁘게 크고 있고, 언성도 자리 잘 잡고 예쁘게 크고 있고요. 요것도 이름은 모르지만 이파리가 아주 희한하게 생겼죠? 끝에가 꽃잎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꽃잎처럼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문가드니스 철화에 토끼가 가서 폭 박혀 있네요. 문가드니스 철화도 열심히 잘 크고 있고요. 브레비폴리아도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줄리아금 철화도, 아메스트로드, 샐러드볼도, 로스코프도 다들 이쁘게 잘 크고 있네요. 자, 오늘 아프리카 아이들 몇 애들 데리고 왔는데 구경시켜 드릴게요. 자, 투구, 슈퍼투구입니다. 슈퍼투구. 무늬가 하얗게 아주 꽉찬 무늬가 있죠? 이렇게 슈퍼투구는 진짜 빨리 안 커요. 요정 지금 12cm분에 한 9cm 정도 됩니다. 12cm분에 9cm 정도. 이 정도는 굉장히 오래 큰 거예요. 조그만 아이 2만원, 3만원짜리에서 키우자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잘 크지도 않고요. 투구, 슈퍼투구 10만원입니다. 제가 어느 분 투구만 키우시면서 사진 찍은 걸 보고 뿅 갔어요. 그래서 투구 좀 많이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투구가 작은 거, 큰 거, 슈퍼투구, 그냥 무늬 없는 투구, 막 이런 것들을 오래 키우니까 아주 오동통 동글동글한 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투구만 많이 좀 키워보려고요. 슈퍼투구 10만원 아이. 너무 예쁘죠? 얘는 저 귀관목단이라고는 했는데, 써놨는데, 이게 연신목단이라는 그 아이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거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저도 그냥 목단, 그러면 농장에서 목단이라고 주면은 그냥 목단으로 갖고 오는데, 연신목단을 찾으니까 또 비슷한 것도 같고, 귀관목단을 찾으니까 또 비슷한 것도 같고요. 자, 그 목단에 대해서 도사님이 계시면은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관목단 사이즈 10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무늬들이 다 나왔고요. 자, 이거 50만원이고요. 네. 월등급집입니다. 네, 예. 5만원 넣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중국집에서요. 음식 시켜 드시라고, 먹으라고. 이쑤시개랑 저기 요리 그표 있죠? 그거 갖다 주시고 하셨습니다. 얘는 연신목단이라고 이름이 있어요. 20만원이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목단 무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목단이 정말 입장 하나 나오는 것도 어렵고, 크기 어렵고, 처음에 나왔던 목단은 약간의 무늬는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중간에서부터 나오는 무늬들은 울퉁불퉁한 게 이제 무늬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신목단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20만원입니다.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됩니다. 작아 보여도 한 7cm 정도 되네요. 이거는 연신목단 20만원이고요. 이거는 브레이비카울이고요. 꽃색이 크림색입니다. 아이보리 색깔요. 3만원 아이입니다. 브레이비카울 크림색 꽃이 피는 아이. 3만원이고요. 정교한 작은 아이. 2.5 정도 됩니다. 2.5cm 정도.
전교환 5만원이고요. 환엽 재간, 잎이 환엽입니다. 재간이고요. 재간도 엄청 안 크는 거 아시죠? 지금 얘는 그래도 층수도 많고요. 제법 큰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5cm 정도? 5cm 정도 되고요. 환엽 재관 12만원이고요. 얘는 푸나부나에, 제가 좋아하는 푸나부나에 소형종으로 이렇게 자구를 만들면서 대품이 되는 아이인데요. 많이 컸어요. 5만원씩입니다. 푸나부나에 5만원씩입니다. 얘네들도 키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1년에 몇 개씩은 자구를 달아주니까, 이제 선인장 아프리카 식물들이 대부분 지금 막 크는 시기고요. 올 여름 되면 이제 또 이제 성장을 조금 멈추겠죠. 이제 여름에는 성장을 조금 멈추고 있다가 가을 되면 좀 또 크고 추워지기 시작하면 또 이제 성장을 좀 멈추기는 하겠지만, 이제 지금 열심히 잘 크는 아이들입니다. 소정 철화가 같이 있습니다. 소정 철화군생 만원씩입니다. 소정 철화군생 만원씩이고요. 자태양 꽃대가 올리고 있습니다. 자태양 꽃대가 올리고 있는 멋진 아이, 그리고 4만원에 드립니다. 사이즈도 엄청 좋아요. 15cm 정도고요. 밑에 숨어있는 살짝 목대랑 뿌리가 있죠. 그거 빼고 15cm 정도의 크기입니다. 꽃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 하얀 것도 아마 꽃대일 것 같아요. 햇빛 많이 보여주시면서 키우시면 색깔도 예쁘고 꽃도 예쁘게 보여줄 거예요. 4만원이고요. 이거는 괴마옥이죠. 괴마옥 25,000원 아이입니다. 자구도 많이 달려 있고요. 자구도 많이 달려 있고 키도 제법 크고 잘 크고 있습니다. 괴마옥 25,000원입니다. 얘는 호롬반새 이렇게 수영이 있는 아이, 호롬반새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금관군생입니다. 금관군생은 3만원입니다. 12cm 정도 됩니다. 금관군생 3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털토끼와 드래곤이래요. 바위솔 같이 이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하얗게 바위솔처럼 새의 본잎들이 막 올라오고요. 이건 자구 같으죠? 꽃은 폈다 졌고요. 야생화 종류고 바위솔처럼 월동도 된다고 합니다. 털토끼와 드래곤, 이름이 털토끼와 드래곤. 이 아이는 4,000원씩입니다. 4,000원씩이요. 이 아이는 카랑코 에벨이라고 하고요. 줄기로 늘어지면서 빨간 꽃이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오, 여기 꽃대 하나 물었다. 꽃대 하나 물었네요. 여기 끝에 꽃이 빨간 꽃이 피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카랑코 에벨. 이거는 한 포트에 10,000원씩 합니다. 이 아이들은 니폰 마리아라고 합니다. 니폰 마리아가 옛날엔 정말 가격들이 맨 마이프들 비쌌었는데 지금들은 가격들이 많이 착해졌어요. 몇십만원씩 막 하고 그랬었는데 니폰 마리아 7만원씩이고요. 15cm분에 있습니다. 분체 배송도 가능하고 말이 다른 말이 없으시면은 뽑아서 갑니다. 리폰 마리아 색감도 예쁘고요. 우동통한 게 잘 기워져 있고 자구도 있습니다. 리폰 마리아 7만원씩입니다. 밴바디스 대품 군생입니다. 한몸 군생이고요. 사이즈는 약 20cm 정도 나오고요. 대품 군생입니다. 얼굴도 엄청 많고요. 수입 들어왔던 애라
뿌리가 이제 거의 다 내렸을 것 같아요. 얼굴이 이렇게 오동통 예뻐졌으니까 뿌리는 거의 다 내렸을 것 같습니다. 얼굴은 뭐한 30개가 다 돼갈라나? 20개는 한참 넘을 것 같고요. 얼굴도 많고 벤바디스 대품 군생 5만원이고요. 방울복남금이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쭉 펼쳐져서 크고 있습니다. 멋있게 펼쳐져서 사이즈는 뭐 30cm도 넘게 나오네요. 30cm도 넘게 나오고 목대 짱짱. 방울복남은 비는 맞추면 안 되는데 물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물을 안 주면 이파리들이 밑에서 말라서 떨어져요. 툭툭툭 떨어져요. 과습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얘네는 물을 아주 좋아하고 집에서 통풍이 안 되는 곳에 있으면 과습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햇빛 바람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아이들이 물을 아주 잘 먹고 잘 크고 있습니다. 꽃대도 올라오고 있고요.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수영 좋은 방울복랑 2만원입니다. 얘는 석화보다 튼튼하게 잘 자라는 아라비쿰이라고 합니다. 아라비쿰. 석화는 추위에 많이 약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한 그런 아이입니다. 아라비쿰. 얘는 5만원입니다. 아라비쿰 목대도 튼튼하고요. 사이즈도 25cm 정도 되는 숨은 뿌리 빼고 25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아라비쿰 5만원 아이고요. 얘는 무명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무명이. 네, 색감은 예뻐요. 만원입니다. 버클리금 커팅 군생 24,000원인데 2만원씩 나갑니다. 버클리금 커팅 군생 2만원씩 드립니다. 그리고 얘는 메스콰이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메스콰이어. 지금 얘는 꽃대가 엄청 많이 올라와요. 이제 꽃대 이제 없어지고 나면 얼굴이 환엽으로 더 예쁘게 크겠죠? 메스콰이어 4만원씩입니다. 메스콰이어. 콜로라타 브렌티 만원입니다. 콜로라타 브렌티. 콜로라타 사촌이고 입장이 조금 길쭉길쭉합니다. 콜로라타 브렌티도 예뻐요. 만원 아이. 얘는 하늘민 철화예요. 하늘민 철화 15,000원입니다. 하늘민 철화 사이즈는 18cm 정도 되고요. 하늘민 철화 15,000원입니다. 블랙 캐시미어. 블랙 캐시미어는 한쪽은 이게 안 좋아서 뚝 잘렸고요. 블랙 캐시미어 이렇게 군생입니다. 대품 군생이에요. 사이즈가 키가 30cm도 넘고요. 지름도 30cm고요. 대품 군생입니다. 캐시미어, 블랙 캐시미어. 저 이거요. 3만원에 드려봅니다. 대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가지 하나 잘렸다고 뭐라고 안 하실 거죠? 이렇게 3만원 드려봅니다. 먼노 철아. 쌩얼도 있고 화분이 무거워서 한 손으로 제가 못 돌려요. 먼노 철아 대품입니다. 사이즈 17cm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산 모양으로 키도 높은 편이에요. 얘가 이제 틀면서 먼노가 대품이 되면 엄청 멋있을 것 같아요. 먼노 철아 이 아이는 18만원입니다. 얘는 린들레이 금. 분재처럼 키우시면 나무로 크는 아이라 분재처럼 키우시면 돼요. 린들레이 금 8,000원입니다. 린들레이 금 8,000원. 사이즈도 좋고 금도 예쁘고 나무 수영도 예쁩니다. 노란꽃 이너미스는 어느새 꽃이 다 폈다 거의 다 져서 올해는 향도 몇번못 맡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바람이 너무 부르니까 바람이 엄청 불어요. 이렇게 바람이 엄청 불어요. 한들한들한들하죠. 막 이러니까는 향이 금방 날아가서 못 맡을 때가 많았어요. 파이렌시스 군생 이제 조금씩 굳어져야 됩니다. 자리가 놀 데가 없어가지고 좀 구석에서 구박을 했더니 이 봄에 살이 많이 찌고 예뻐졌어야 됐는데 아직 덜 예뻐졌어요. 이제 올라왔습니다. 자리 잡았습니다. 얼굴 많은
파이렌시스 군생. 지름 22cm 화분에 가득 심어져 있고요. 26,000원입니다. 파이렌시스 군생 26,000원입니다. 돌 화산석 화분에 라우를, 이거는 합식인데요. 얘네도 이제 지금 예쁘게 익어가고 있죠. 얘도 저 밑에 있다가 이제 올라왔어요. 예쁘게, 올해는 아주 색깔이 예쁘게 익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알사탕이라는 애예요. 라울하고 비슷하지만 알도 입장도 더 많고 이 입장이 더 딱딱 단단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물은 빨리 안 들지만은 물든 거를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지금 가져와서 분갈이를 해놔서 물은 아직 들지는 않았는데 대품입니다. 알사탕 이 아이는 5만원 합니다. 공작환 8,000원입니다. 공작환도 이너미스하고 비슷한데 입장이 훨씬 가늘죠. 가늘고 얘도 목대로 크는 아이입니다. 공작환 8,000원 아이입니다. 아, 바람 시원한 오늘 예쁜 아이들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행복한 수요일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늘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